저도 50년 넘게 무대에 섰지만 서면서 별로 떨린 적이 없는데 오늘 많은 기자분들 앞에 서니 약간 긴장되고 떨립니다. 그래서 일차적인 내용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이르거는 얼굴은 2013년도에 성공적인 초연을 마치고 이 작품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. 명성황후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지만 이 작품은 특히 드라마가 참신하고 깊이 있으며 무대 연출은 무척이나 현대적이고 세련돼서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음악적으로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. 새로운 노래가 추가되기도 했고 편곡 또한 전체적으로 다시 하여 더 풍성한 느낌의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. 특히 저희 예술단의 자랑인 무용단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또한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저희 단원들과 실력 있는 스태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오늘 프레스콜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좋은 공연, 좋은 글과 영상으로 마음 먼 길 펴보십시오. 그중 궁궐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?